생일술 먹방을 하실지 생일기념 슈맘에 S현황을 하실지 하나만 딱 정하십시오 형님. 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? 극명한데 차이가? 생일날 왜 현황을 힘들게 해? 조금만 마셔. 힘들어. 형 생일은 이제 형만의 날이 아니야. 흥댕이 모두의 공휴일이라고 그러니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땡겨서 해라. 돼지요소. 너 생일이가 상관없이 술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. 술 쿠리티 녀석 이게. 그럼 이렇게 하자. 빵. 나만 먹을게. 못 먹는 사람 먹지 마. 연차를 화요일날 내던지 반차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마시던지 조금만 마시던지. 월요일이야. 뭔가 색다른 거 있을까? 맨날 하던 얘기 그만 좀 해야 돼. 위젤 전모, 리듬 세상, 3월 전모, 나 다음 주에 군대 간다. 인방 레드 오션, 트위치가 어쩌고저쩌고 뭐 있지 또? 나 군대 가 이런 거. 인방에서 많이 하는 건데 다른 방에서 집에 뭐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많이 하던데. 내일 하는 라디오 컨텐츠. 요즘 유행하는 리피트 핸들의 몸통과 하기 하도 통 아저씨처럼 요새 유행하던데. 아 그거. 형 술 먹방 날 영도 기자 광란의 파티가 벌어질 것 같아. 역시 괴물야. 안돼 안될 것 같아. 여기에 딱 걸릴 것 같아. 여기에 딱 걸려서 밑으로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. 성공 내면 딸기 먹고 온몸에 참기름 바르고 도전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메이지. 술먹방 날 무난하게 전대로 잠깐만 이거 봐봐. 이거 늦는 순간 진짜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. 아 됐다. 어? 어? 전혀 통과 안 돼! 어 전혀 움직이지 않아! 아씨! 야 어떡해! 된다 내려간다. 어? 아 괜히 내린 거야? 될 것 같아. 어? 어디 갔지? 아 나 잠깐 바지 좀 벗고 올게. 아, 패티까지 벗겨진다. 통과됐어요. 통과됐어.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몸매 좋은 거냐 그러면? 아 이거 통과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체부터 팬티가 거의 반이 벗겨져가지고. 아니 이 모니터 밖에서 바지를 벗은 다음에 팬티도 거의 반 벗겨질 정도로 내리고 있는데 이거 왜 하고 있나? 주세요. 화면에도 안 나오는데. 화면에 나오면 괜찮은데 화면이 안 나오는데. 슬라임 애깨라고 해주실래요? 최신 트렌드 슬라임 몰라요 요즘 애들. 애깨라고 해주세요. 먹으려면 다 먹지. 사이즈 한 거 좋아하는구나 형. 32가 이제 좀 약간 크게 나온 옷들. 32. 내 체형이 여러분들 오해들 많으신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돼 있어서 허리가 열로 들어간다고. 여기다 매는 게 아니라 배바지가 아니야. 이렇게 들어가잖아. 똥배가 나오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. 여기다 매는 거기 때문에 32, 34가 충분히 나와요. 그럼 허리띠가 아니고 배받침이네요. 야 아니 다 그렇게 허리띠를 하는데 뭔 배받침이야. 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건데 뭔 나만 배받침이냐? 너는 허리띠고? 지네도 저 돼지면서 웃긴 녀석들 아니냐? 아니 멸치 아니면 다 돼지면서 무슨 여기서 정상체형이 얼마나 있다고. 사람들 중에 정상체형이 은근히 없어요. 재밌었습니다. 다음 게임 갈게요. 언니 5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눈곱을 떼는 거라고? 야 왜 이렇게 폄하해 이 녀석들. 아니 싸주셔서 감사해서 그런 건데. 동그란 눈 해달라고. 동그란 눈이 뭐야 이거? 아픔 올량님 눈곱이 없어졌어요. 병원. 무섭다고? 눈썹 문신 후기 눈썹을 마취시키고 조각칼 같은 걸로 슥슥 눈썹을 긁는데 살이 긁히는 느낌이 매우 소름.